서울시 강남구. 이곳에 특별한 체험 공간이 있다고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곳. 각자 얼굴에 뭔가를 쓰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공간일까요? 저희는 국내 최초의 그리고 유일한 실내 VR 테마파크 사업자인데요. VR 테마파크요? 최근 포켓몬고의 증강현실과 더불어 급성장하고 있는 기술, 바로 VR 기술인데요. VR이란 컴퓨터를 통해 가상의 환경을 만들어서 이용자들이 가상 환경과 상호작용하는 기술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곳은 이러한 VR 기술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테마파크라고 하는데요. 처음 접해보는 VR 콘텐츠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들. VR 체험 소감을 한번 들어볼까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을 이제 VR을 통해서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이렇게 시각만 있는 게 아니라 주위 풍경도 같이 있어서 되게 진짜 타는 것 같고 그렇죠. 좀 상상했던 것보다 너무 실감나서 신기했어요. VR은 눈에 단순히 쓰는 헤드마운트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컨트롤러 그리고 청각, 후각 여러 가지 오감을 다 만족시켜 줄 수 있는 형태로 지금 변화를 하고 있거든요. 향후에는 저희가 조금 더 즐거움을 드릴 수 있는 다양한 체험 시설, 예를 들면 스마트 모빌리티라든가 드론, 스마트 토이, 그 밖에 어트랙션들 저희가 많이 결합을 해서 국내 최대 그리고 아시아권 세계에 나가도 뒤처지지 않을 만큼의 실내 테마파크를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VR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만나볼 수 있는 이곳. 바로 국내 최대 VR 축제, 코리아 VR 페스티벌입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최첨단 기술답게 사람들의 관심도 뜨거운데요. 국내외 다양한 IT 기업들이 최첨단 VR 기술을 뽐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와 결합된 VR 기술에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단순히 게임뿐만 아니라 여행, 스포츠, 문화유산까지 다양한 문화 콘텐츠들이 VR 기술로 재탄생하고 있는데요. 과연 VR 기술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VR은 저희가 일상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이러한 공간의 경험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달시켜줄 수 있는 도구의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게임 이외에 뭐 저희도 지금 건축도 진행하고 있고 의료 쪽도 진행하고 굉장히 다양한 산업과 융합을 해서 VR을 접목시키고 있거든요. 그럼 저희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례들이 계속 적용되어질수록 아마 VR이라는 것은 저희한테서 일상생활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까지도 다가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눈앞에 다가온 미래기술 VR. VR이 만들어내는 문화의 새 시대를 기대해봅니다.